어느 날 똑하우, 아니 부장님이 자리로 부르신다. 그리고 PC로 작업을 시작하셨는데 하, 답답함에 숨이 턱턱 막히기 시작한다. 빠르게 퇴근하는 멋진 선배가 되고 싶지 않은가? 비기, 빠른 퇴근을 위한 윈도우 필살 단축키. 부장님이 자리로 오신다. 윈도우 D를 통해 화면을 감추자. 윈도우 키와 1, 2, 3, 4 등 숫자 패드를 이용해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빠르게 활용할 수 있다. 나는 윈도우 1번에 카톡을 두고 빠르게 카톡을 끄고 킨다. 개꿀? 큰 화면에 창 두 개를 띄워놓고 작업하고 싶다면 윈도우 방향키를 눌러 화면을 분할해보자. 윈도우 2키를 눌러서 탐색기를 빠르게 실행할 수 있다. 윈도우 R을 통해 명령어를 활용, PC를 제어할 수 있다. 시뮬레이터의 계산기는 CALC, 마이크로소프트 페인트라는 의미를 가진 MS 페인트. 뭐 좀 있어 보인다. 밥 먹으러 갈 때 윈도우 L키를 누르면 PC가 자동으로 로그아웃된다. 파일명을 변경하고 싶을 땐 우클릭 이름 바꾸기 말고 F2번을 활용하자. 컨트롤 A를 통해 PPT, 워드, 노트패드 등 텍스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다. 컨트롤 W를 통해 띄어져 있는 창을 하나씩 닫을 수 있다. 컨트롤 N을 통해 작업 중인 새 창을 열 수 있다. Alt 방향키로 편하게 뒤로 가기를 할 수 있다. 컨트롤 Shift 방향키를 이용해 문장을 선택할 수 있다. 자, 이 정도만 알아도 굉장히 편할 것이다. 오늘은 자극적이 아닌 생활할 때 유용한 꿀팁에 대해서 공유해봤다. 절대 부장님 때문에 영상을 만든 건 아니다. 부장님, 야근은 스포츠죠. 오늘은 여기까지. 잡박다시 스튜디오 훈즈였다.